안녕하세요. 여행사 재무 5분 특강 이미수 재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행사와 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판매 장려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정 부분의 사전 약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서요. 매출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현금이나 금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장려금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될 것인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러한 판매 장려금은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항공사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공사에서도 판매 장려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가요, 항공사로부터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이 있는데요. 이럴 때 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보면은 일반적인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은 부가세 과세가 제외됩니다. 하지만은 판매 실적 이외에 약정된 장려금 이외에 인센티브 성격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려금인지 아니면 인센티브 성격인지에 따라서 부가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판단 사항이 되겠죠. 또한 여행사가 무상으로 자신들의 이제 판매 실적에 따라서 항공사로부터 무상으로 항공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항공권은요, 어떻게 향후 처리가 되냐에 따라서 부가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무상으로 받은 항공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가 제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요, 이 판매 가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장려금의 성격이지만 이걸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부가세를 과세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요, 여행사의 시스템 장려금의 부가세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행사는요, 각종 그 예약 발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사용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서요, 장려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스템 사용자가 사전 약정에 의해서 시스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여행사한테 지급하는 장려금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려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보자면은요, 마찬가지요. 어떤 케이스든지 이 장려금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이게 인센티브 성격인지 아니면 장려금의 성격인지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판매 실적에 대해서 사전 약정이 되어 있냐? 약정이 되어 있어 받았으면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지만은요, 그 외에 내가 인센티브다. 그러니까 이게 판매 용역, 내가 이 용역의 대가냐? 공급의 대가냐, 판매 용역 수수료의 부분이냐, 이렇게 됐을 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 공급의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려금과 수수료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요, 용역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서 판매 장려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행사와 판매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재무 5분 특강 이미수 재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